사랑할 줄 모르는 목사가 사랑교회에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제 간증의 소리,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여전도회 그리고 봉산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 3층에 있는 교회고요. 매달마다 월세를 내야 되는 교회고, 그런데 찾아오는 교인들은 조현병 환자,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 환자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그렇게 모인 환자분들이 오늘도 4명이나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술이 한 잔 이렇게 과하게 취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교회 버스를 탑니다. 오늘도 저는 달서구 본동까지 방촌동에서 달서구 본동까지 가서 운행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하면 거기에 한 12명 가까이 성도들 태워가지고,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그냥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을 직접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식사를 담당해 주셨던 어떤 여집사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셔서, 우리 교회 지난 5월 11일 날 극동방송에 성경 필사를 7개월 만에 하신 우리 교단의 사모님이시고, 또 그 사모님께서 직접 올해 연세가 66세신데 그 20여 명의 식사를 준비를 하시고, 저희 집사람은 잘 할 줄 모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식으로 하고요. 매달마다 매 주마다 장을 보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양손에는 생선도 들고 뭐 때로는 이제 고기도 들고 파도 들고 계란도 들고 하면서 그분들을 섬겨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분들은 사랑이 고픈 분들이에요. 가족들로부터 대부분 다 버림을 받고, 때로는 그 술 때문에 혹은 약 때문에,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43살 정도 된 자매가 갑자기 삭발을 하고 왔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하도 힘들게 해서, 병원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근데 제가 병원에 주로 자주 가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때로는 저희 교회는 항상 문을 잠궈 놓지 않고 항상 열어놓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술 취한 분들이 오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집이 4층이고 3층이 교회니까 항상 그분들한테 그 귀에 귀가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내려가 보면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밤 12시에도 찾아오고, 새벽 1시에도 찾아올 때도 있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섬겨주고 케어하고, 때로는 밥 안 먹었다고 그러면 국밥집 가서 국밥도 하나 한 그릇씩 사드리고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합니다.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24시간 열려있는 교회는 대구에서 이곳밖에 못 봤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24시간 기도음악을 그냥 틀어놓습니다. 누가 들어오더라도, 뭐 예배 장소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그냥 무작정 외박해가지고 끊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면 제 방을, 자던 방을 내드리고 그분 주무시게 하고 저는 이제 교회 강단에서 자는 거죠.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해하는 마음 다 받아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또 와달라고 하면 가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큰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분들이 여행을 한 번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일 날, 31일 날 제가 혼자 운전을 해서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동해안 일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기로 했냐면 통일전망대까지 갔다가 강릉 그리고 동해, 삼척 꽃 구경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증도까지 갔다 왔는데 저쪽에 그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증도까지 가서 우리 교단의 문준경 전사님 그 순교 진영관하고 다 들리면서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걸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섬겨가면서 조금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저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전에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 가운데서 그런 섬김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못 걷게 되는 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였던 분이 완치가 되었고 다리를 이렇게 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겹쳐서 꼬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그걸 꼴 수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밤중에는 거의 지치다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역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매일 묻죠. 하나님은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그런 분들 다 제가 어찌 보면은 일일이 다 상대해 줘야 되고 케어해 줘야 되는 그런 분들 또 집사람도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아니 다른 교회 사모님이신데 장로교회 사모님이신데 기도원을 찾아도 기도가 안 된다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왜 우리 교회 오십니까? 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문 닫아주고 저는 사택에 가서 볼일을 보고 신방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런 사역들을 제가 감당하고 몸으로 실천해 가면서 그분들을 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목회나 모든 것들이 좀 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마게도냐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은요 세 개 교회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졌던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청종의 헌신의 사람이었던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베레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어떤 부분보다 말씀을 다 잘 신사적으로 받아들였던 교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 섬기는 일, 그리고 간절함, 진실함,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봉산교회가 시내 중심가에 있지만 그런 소문이 잘 나고 또 우리 이여 전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랑을 고파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요즘에 안 어울리는 말이 있다면 헌신과 희생과 용서가 우리에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올해 이제 연세로 따지시면 79 정도 되셨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남 목사 그래요. 그냥 남 목사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냐고. 가장 힘든 거는 사랑이 가장 힘들고 용서가 가장 힘들다. 근데 성경은 뭘 요구합니까?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할 때 그거에 수반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어머니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뭐를 하든지 뭐 그냥 내버려두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더 감싸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에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하면 너무나 다 개인주의라는 거죠. 어머니도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아버지도 자녀들도 다 개인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계속 잘하고 있는 모습, 격려해야 될 부분들, 칭찬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르치면서 교회가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헌신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그런 곳에서 습관화되어질 때에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연보라고 하니까 무슨 헌금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강박관념도 아니고 손익을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자원하여 드렸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늘 넉넉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것은 매달 월세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족한 것이 없었던, 매달 그 월세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어떻게 할까요? 매일 묻습니다. 꼭 보면은 그 월세를 내야 될 그때쯤 되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또 보내주세요. 그거에 딱 맞추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름도 없이. 근데 제가 안 아끼는 게 있습니다. 그 환자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그 밥 한 끼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밥 먹고 나면 거의 일주일이 다 든든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지 않게 해주거든요. 항상 넘치게 해주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 형편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헌금을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십일조 헌금을 조금씩 하시고,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 저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물론 저희도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에 자녀는 네 명이죠. 그러면서도 그분들한테 섬겨주는 것은 항상 과일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생선이나 이런 고기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바로 옆에 성당에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주마다 채소를 갖다 대십니다. 그러면 그 채소 가지고 뭐 얼마나 맛나는 음식, 또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다 합니다. 또 양념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끼가 기다려집니다. 이 한 끼를 먹으면 한 주간이 든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또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떡 좀 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떡 갖다 드리고, 커피도 제가 다 일일이 다 갈아가지고 원두로 해가지고 내려드리고, 그리고 커피 믹스 좀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작은 성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고마워해요. 어제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을 섬겨주니까 목사님 스승의 날은 조금 지났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뭐 혼자 있을 때 뭐 밥 먹는 일이 조금 뭐 할 때 가는 그 국밥집이 있습니다. 그 방천동에 국밥집 가서 막 먹고 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 왜 옮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목사님 하시는 행동들을 이렇게 제가 쭉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목사님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환상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니까 자기가 예수도 됐다가 예수님도 됐다가 내가 사도 바울도 됐다가 내가 베드로도 됐다가 그런 환상 속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겉모습으로 보면은 조폭 출신이에요.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구 동성로에서 제가 알아주는 주먹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몸이 이렇게 됐지만 제가 처음에는 성당을 다녔고 그 다음에 절에도 다녔고 교회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마음둘 곳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금요일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있습니다. 매주마다 있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그런 힘든 분들 이렇게 술 때문에 술을 못 끊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지금도 마약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저한테 붙여주셨었어요. 근데 그분들 조금씩 아주 많이도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나면 아마 교회를 떠나시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섬기는 마지막 때까지 제가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가난한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작년에 차를 바꿨어요. 새 차로 이렇게 바꿨지만 아직도 뭐 갚아나갈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딱 적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름 없이 그렇게 도와주셨고 많은 분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그거 제가 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그분들 뭐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아시지요. 그분들 거의 100%입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도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지신 그 목사님 사모님 정도하고 좀 80세인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11조 헌금 뭐 저희야 뭐 매주마다 뭐 헌금을 하는 거는 하고 또 저희가 국가에서 혜택을 보는 것까지 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서 그게 조금씩 그냥 견뎌내고 있는데 이런 견딤이 이런 수고가 저는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오면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뭐 한 시간 정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 또 교회 처음 와가지고 불렀던 옛날 복음성가. 저희 교회는 반주자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주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주기, 그 미가엘 반주기 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 뭐 환자분들이 양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많이 못 보셨지만 저는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그 독소가 있는 것들을 못 끊잖아요. 술도 잘 이렇게 못 끊고 또 때로는 담배도 못 끊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오라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본인 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몸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분들이 고백을 하면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영적 돌봄 학교라고 해서 영적 돌봄 학교에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막내 3살짜리 막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그거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상처가 많구나.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남편하고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봉산교회 같은 경우는 봉산교회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베푸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의 안에서의 어떤 위치적인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봉산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모범이구나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또
우리 이여전대 같은 경우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 있는 모습 자체가 본이 되고 헌신이 되고 순종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변화라는 것도 시작이 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열매도 많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되고 헌신되어지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다 부분을 보시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분도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모습, 작은 섬김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합동축이나 또 통합에 있는 목사님들이시긴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교회 목사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아직도 보면 성결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도 대구에서는 약간 이단시 보여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근데 아닙니다.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삶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면서 될 데가 없으면은 우리 반월당에 있는 봉산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봉산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 중심가에 있으니까. 그만큼 저는 봉산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하거든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매주마다 2시간씩 이렇게 기도 인도회를 하고 또 가는 곳은 또 병원 신방을 또 가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님, 이 젊은 청년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의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 술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매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또 언젠가는 또 만나야 되는데 또 조금 병이 나아지면 제주도로 다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지역에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환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그 작은 변화들을 매일매일 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를 조금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힘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제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많은 것에 이렇게 쳐다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섬겨가는 모습,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내일쯤에 좀 성도들을 위해서 떡 한번 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 왜 안 됩니까? 되죠. 뭐 그러면서 떡값을 하라고 하면서 한 두 대, 세 대 값을 막 딱 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한 달 용돈이라고 해봐야 뭐 한 30만 원 내외에 요거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11조 헌금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20년 전에 한 5년 전에 옛날 예전에 시민교회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때.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심부전증하고 그 당뇨병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교회가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습니다. 무슨 진단이요? 그랬더니 당뇨병이 완치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이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잖아요. 가장 무서운 병이 당뇨병 중에 병 중에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똑같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한테 힘을 주십시오. 매주마다 선포하는 말씀도 그랬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뭐 매주마다 있으니까 매번마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좀 지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의 일꾼들이 늘 있고 또한 동역자들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순수하게 신사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어떤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섬김과 수고가 나타나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러면서도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비록 술을 아직 끊지는 못했고 비록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발 들여놓은 곳에 저는 축복기도해 줬습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변화돼서 병원도 변화시켰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변화될 때 그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그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고자 함이니라. 진실은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금방 티가 나겠지만 진실은 오래도록 여러분 그 속에 스며들 것이고 그 속에 스며들 때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은 목사가 자전거를 타고 양손에 파 들고 양파 들고 간 뭐예요 당근 들고 고기 들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요. 근데 제 모습을 보면 추리링 그 뭐예요? 그 운동복 차림이에요. 제가 뭐 그렇다고 시장 갈 때 막 이렇게 정장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 내일 그
먹는 모습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밥 한 끼지만 그 밥 한 끼는 어찌 보면 10시간의 설교보다 그 밥 한 끼가 오히려 그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음 전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어전도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봉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을 누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젊은이들, 또 교회 안에서의 식당 봉사라든지 전도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겸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어전도의 교회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그런 연령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빛나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 나중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베풀어주는 일에 쉼이 없는 우리 봉산교회 이여전도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한 것이,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헌신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는 교회와 우리 이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교회와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처럼 정말 이 대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봉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